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랫마을에 있는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별장입니다. 주말 세컨하우스로 급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부지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주택도 넓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야산 국립공원 역광이라서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랫마을에 있는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청정 산골 전원 별장입니다.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내 고향 가해산국립공원 아랫마을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법전리 모루제카는 마을입니다. 저희 고향은 바로 이 밑에 동네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모루제에 있는 전원 별장입니다. 우리 땅 주위로 하얗게 펜스 다 돌렸습니다. 산짐승 방어용으로 아주 좋을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우리 땅은 요 하단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우리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로 중간에 지금 공사했는 흔적이 있는데 상수도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도로 쪽으로 상수도 관로가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좌측편에 있는 매물이 오늘 땅이 오늘 소개하는 매물이다 생각하시고, 자, 제 차가 저렇게 이제 파킹 시켜져 있고요. 상수도는 곧 인입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우리 매물 대문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매물이 오늘 별장입니다. 뷰가 좋아, 이 동네가. 뷰가 좋아서, 저 위에 저 산 꼭대기 좀 보고랭이 작업하네. 자, 요 텃밭, 하단. 뒤쪽에 지금, 보강토, 공사, 옹벽 공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펜스로 다 돌렸습니다. 자, 한 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해산 국립공원입니다. 저 위에서 야호 가면 들립니다. 여기서 이곳이 이제 해발 450고지 정도 됩니다. 부지 면적은 671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대지하고 집이 서가 있는 여기가 대지고 저 건너편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여기 주택이 30평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설명드릴게. 정화조 상수도, 정화조가 아니고, 그래, 정화조하고, 저기 수도, 지하수입니다. 지금은. 자연석. 자, 이 뒤에 보면은 15평 창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은 30평인데,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뜻입니다. 뒤쪽에 보일러실도 달아낸 것 같습니다. 자, 15평 창고 있다 하는 거. 자,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보니까 2014년도 준공을 맡았는 것 같네요. 약 7년 정도 됩니다. 7년. 야, 창고 뒤에도 이렇게 또 달아냈네. 창고가 15평인데 요 지붕 뒤쪽으로 달아내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요 지금 뭐 묘처럼 생긴 게 묘 아닙니다. 묘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우리 땅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좌향은 여기가 동남향이에요. 주택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향이 동남향입니다. 지금 부지 면적이 671평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내 주택 쓰고 또 아니면은 농사 짓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요 땅은 또 따로 파셔도 돼요. 그리고 매매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 동네 땅값이 약 70만원 이상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가격하고 땅가격하고 계산하면은 이 매물은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놀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동네 땅값이 원래 이래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뭐 비싸니 싸니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럴 것도 없어요. 땅값이 딱 매매되는 가격이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제 연산홍도 심어져 있고 유실수가 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배나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심어져 있네. 왕벗나무도 있는 것 같고 밤나무, 그 다음에 이거 정자가 지금 한동이 있는데요. 정자 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무가 두 그루 서가 있는데 저거는 오동나무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잎을 보니까 이건 오동나무예요. 저 오동나무 큰 거 두 나무 식재되어져 있다 하는 거.
자, 하우스 한동도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온실 필요하죠. 고추 건조장 이런 것도 하면 되고. 아, 따 옆광에서 잘 보일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야산이 막 하늘도 오르죠.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그거네. 산축 하나, 산촉 하나. 자, 산초 나무 있고, 그 다음에 요 조경수가 쫙 하면서 이렇게 심겨져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텃밭입니다. 텃밭. 요 감나무가, 앵두가 뭐고, 이거? 가시오가피 같기도 하고. 자,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는 뭐 각종 조경수하고 유치수가 심겨져 있는데 제목을 모르겠다. 자, 우리 집은 보니까 7년 됐어, 7년. 2014년도 준공했으니까 약 7년 된 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좀 하셔야 되겠다. 바깥에 베란다 청소, 베란다 그 청소도 하고 공사도 하고 안에 방바닥이 마룻바닥이 조금 떴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전에 그 들어갔다 놓았거든요. 자, 또 들어갈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마을 그 도로에 상수도 지금 공사를 했는데 우선에는 이제 앞전에 이렇게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 물을 먹었다 하는 거. 자,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외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뒤쪽에 CCTV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실 따로 돼 있네. 뒤쪽에 페인트칠 한번 해야 되겠다. 페인트칠 좀 하고. 아따, 뷰가 좋다. 자,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갈게요. 자, 우리 주택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베란다에 저 타일 공사를 해놨는데 타일이 조금 그렇네. 공사를 새로 해야 되겠다. 다 빗겨내고 지금 떴어요. 지금 타일은 새로 해야 된다는 거. 무엇보다도 뷰가 정말 좋다. 산멍, 들멍 하잖아요. 여기는 산멍입니다. 정말 해발 높은 곳이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베란다 타일 공사 새로 하고 위에 넥상 같은 거 달아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최고급 이거 방충 모기망 자바라, 최신식 자바라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내려진 관계로 조금 어두울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완전히 개방형 주방입니다. 큰 거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편에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거실은 지금 피노끼 루바로 지금 공사 마무리 되어져 있네요. 자, 우선에 그 우측편에 안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들어왔습니다. 침대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LG 겁니다. LG 사시로 공사 마무리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D 등,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입니다. 비대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 그 다음에 샤워. 여기 이제 샤워 시설이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화장실이 이렇다. 안방 화장실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 있고 샤워 해바라기,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 이게 북박이 장인지 그냥 장인지 모르겠네. 북방이 장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자, 한샘이네요. 한샘 북방이 장 비슷한 거네요. 한샘 북박이 장이 설치되어져 있고,
거실이 넓다. 그리고 천장이 천고가 높아요. 여름 시원하겠다. 자, LG 샤시로. 이것도 전부 LG입니다. LG. 그 다음에 주방입니다. 주방. 일자형의 주방입니다. 4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있고. 이곳은 뭐 당연히 다용도실이겠죠? 이거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고, 여기 사다리가 있다. 한번 올라가 볼까? 다락방이 있다. 다락방이 있다. 자, 위에 다락방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락방이 보이네. 저희 주변으로 이제 나가는 문도 달려져가 있네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 주택은 30평이에요. 30평이고 방이 지금 우측편에 지금 안방, 작은 방 두 개 있고요. 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큰 거실, 높은 천정, 그리고 주방. 주방 옆에 다용도실, 주방 위에 다락방도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름 난방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컨트롤러가 어딨나? 있네. 자, 경동 나비엔 기름 난방인 것 같습니다. 경동 나비엔 기름 난방. 자, 밖에 나가서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넓은 잔디 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나무. 이거는 저기인데, 구상나무 카나? 구상나무. 이것도 뭐, 제목이 있는데, 백이롱, 뭐, 그 나름은, 조경수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장미, 연산홍. 이거는 감나무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전원 별장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가야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해발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산골 청정지역입니다. 병약하신 분들, 주말 세컨으로 찾으신 분들은 요 매물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 땅값이 70만원 이상 육박합니다. 70만원 이상 가니까 땅값 대비, 건물값 대비해서는 매물이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은 다 했어요.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라든지 또 토지 이용객 확인은 이런 걸 보고 설명 계속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사무실 브리핑, 사무실 보충 설명 이어집니다. 자, 이곳이 모로지액 하는 곳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고개를 넘어가면은 포천계곡 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은 마수리 동원리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저 앞에 보이시죠? 저기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면은 첫 번째 집이 우리 매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그 2차선 도로 인접해 있고,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전원 별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밑에 있는 첫 번째 마을입니다. 해발 450 정도 됩니다. 여기가 가야산 국립공원 정상입니다. 칠불봉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가천면 소재지고요. 이곳이 성주 읍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대구 성서 동산병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땅에서, 우리 전원 별장에서, 맨날 땅칸디, 전원 별장에서 가천면 소재지까지는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주 읍내까지도 한 2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성서 계대까지는 보면은 한 5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원 별장에서 이제 가야산 뷰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가야산 정상에서도 우리 이 동네가 첫 번째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천면
법전님, 모르제입니다.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제에 있는 전원 별장입니다. 성주의 알프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동네 전원 별장 마을이 성주의 알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원 별장은 이곳에 있습니다. 해발 450m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천 면소재지고요. 여기에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도로는 곳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33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포천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좀 멀고요. 가천면 동원리 마수리를 경유해가지고 올라오면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원 별장으로 오려면은 가천면 동문리 마수리로 오면은 쭉 방향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좌측편 첫 번째 집이 우리 오늘 메모입니다. 그리고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에서 오면은 이쪽 방향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천면 동문리 마수리에서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원 별장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동서남북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전원 별장은 지금 보면은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거,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별장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창고가 한동 크게 지재가 있고, 그 다음에 농막하우스 그리고 정자 한동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동나무 밑에 정자 한동이 포진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는 이제 분묘가, 다수의 분묘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분묘가 좀 있네요. 여기도 분묘고, 자리가 좋다 보니까 이쪽, 뒤쪽에 분묘가 많습니다. 동네 뒤편에는 분묘가 항상 많아요. 어디 가도. 분묘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메모는 총 네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902번지입니다. 902번지 이하 플러스 총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하고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네 필지입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둘둘 19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671평입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인근에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필 용적률 많이 남아있습니다. 금필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짜투리 땅에 또 건물 또 심어대니까 충분하게 증축도 가능하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정보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전원별장인데요. 전원별장 허가일자는 2014년도 허가를 얻어가지고 2014년도 6월 13일날 준공을 맡았습니다. 약 7년 정도 된 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면적은 98.5제곱미터, 약 30평 정도 됩니다. 약 30평 정도 되는데 뒤쪽으로 좀 달아내가지고 서비스 면적이 좀 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원별장 창고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고도 한번 보자. 짠. 자, 창고도 한번 볼게요. 창고도 뭐 2014년도 6월 13일에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고 경량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경량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자, 면적은 50제곱미터, 약 15평 정도 되는데요. 뒤쪽으로 비가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창고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에 450고지에 있는 전원 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땅값만 계산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그런 영상 갑니다.